자, 갑니다. 자, 선산단 MTV 일요 라이딩입니다. 예, 루크입니다. 네오입니다. 고맙습니다. 버클입니다. 병남입니다. 태남입니다. 낯생이에요. 요즘 MTV계가 별로 장사가 안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 사는 게 없어요. 사는 게. 이건, 이러니 장사가 됩니까? 자, 개뿌리 코스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재미난 코스고, 루크님이 시범적으로 역시 관록과 실력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꼬링 꼬링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깨끗하게. 나하스댁님 전설적인 분이시죠. 나하스댁님 돈이 없어서 신발을 못 사시는 나시댁님 신발은 못 사시지만 실력은 짜자. 이게 뭡니까? 첫판부터 첫판부터 너무 재미 잡았어. 예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판부터 나도 올라가나가 했어요. 백만이 순식간에 재미를 주는군요. 네, 예능을 알아요. 예능을 알아요. 네. 항상 나스댕님이 나오면 재밌는데 아주 초장 첫합부터 큰 재미를 줬고 어필님 이게 뭡니까? 한방이다 한방. 오 이게 뭡니까? 럴수 이럴 수가. 와 살아 있어요. 와 맞지? 딱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아 레오님 간만에 아차산 오셨는데 29인치 휠 역시 통과력이 좋아요. 29인치 이구 오 좋아요. 아 노장은 살아 있다. 아 성공입니다. 감축드립니다. 항상 뭔가 불안한 토마스님. 자, 출발시켰습니다. 오! 아, 살짝 깨, 오! 살렸어요. 왼쪽으로 물려졌었는데, 성공입니다. 오, 왜 이렇게 잘 타지, 달? 나스댕님이 예능을 알죠? 나스댕님. 어필님은 한 방에 갔는데. 이런 상황이면 출발과 동시에 허리를 세우고 몸이 앞으로 딱 와야 돼요. 아니야, 꼭 겉으로 똥꼬가 와야 되고요. 허리 세우고요. 그렇죠. 접지를 살렸고 빨라요. 자, 오늘도 요란한 패션의 백마님. 실력도 좀 요란했으면 좋겠는데 헤달링만 요란해요. 천천히 좀 토크를 주고. 오! 아이고. 여기서 왼쪽으로 빠진 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자, 나스댕님 기어비가 지금 1대 4인가 그래요. 쉽지 않은 기합인데 아, 꼴대의 저주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나스댕님 출발했어요. 안녕적인데요. 좋아요. 아, 잘 들어갔어요. 착하게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안 떠들고 뭐 굳지견생이라 알아요. 그것 좀 안 넣었죠 솔직히. 백마님이 아직 코스 통과 방법을 조금 빠른데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잘 들어갔고 마지막 마무리했습니다. 아 살짝 여기서 슬립이 났는데 그거를 이겨냈어요.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주 그냥 훌륭한 페달이 좀 빠른. 아테나님이 이제 망우산에서 많이 타시는데 아차산하고 망우산은 분위기가 아주 사뭇 달라요. 아직 적응을 잘 못하시고요. 좋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하나만 더 연속 등장이 나와야 되는데. 예, 스프링쿨러 1호선 연장 코스. 전철 아니에요. 1호선 연장 코스. 루크님 잘 통과했고요. 마지막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마지막이. 필립. 필름 지난번 성공 경험 있고요. 마지막에 댄싱이 중요하죠? 댄싱! 저! 오! 요로로 그냥 한 방에! 오! 왜 이러죠? 자. 앞으로 바짝 가야 돼, 몸이. 따라가세요. 예. 많이 갔어요. 예. 안녕하세요. 필름. 풀코스 도전합니다. 풀코스. 오! 잘 들어갔어요. 오! 자! 살짝 빠졌어요. 나시댕 선수
예, 나 올라왔고요. 1차 가면 또 오, 조양 끝내줍니다. 과연 나생 선수 나이스. 깔끔한 동작으로 오늘 말 수도 없고 깔끔한 동작은 있어요. 어금니 부러지게 생겼어요. 어금니 부러집니다 지금. 대나님. 아, 아까 이거 해봐야죠. 대나님. 아, 조금 더 잘못 들어갔죠. 배우님. 들어가면 안 돼. 아니,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거 없죠. 네. 꺾었어요. 꺾었어요. 터졌다. 오, 그려. 아, 잘못 들어갔죠? 잘못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갔어요. 뭐가? 목표님? 아, 오늘 잘 안 되네요. 루크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아니? 좋아요. 아, 자꾸 왜 오른쪽으로. 토마스님? 토마스님? 아, 상체 각도 좋아요. 좋아요. 가요? 아, 한 방에. 저기 빠. 몸이 힘이 안 들어가. 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헬멧은 좋은 거 써서 안 다쳤어요. 왜 이렇게 팔다리 잘 걸리지? 아니. 각도 좋아요. 좋아. 아, 또 거길로는 없어요. 계속 바위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자신감 뿜뿜이에요. 풀코스 도전하는 어필님. 꺾었죠? 일단 꺾고 통과했어요. 아, 살짝 빠졌는데. 과연. 아, 벽이 높긴 높네. 토마스님도 이제 자신감 뿜뿜 풀코스 도전하는데 여기서 꺾어서 안 흔들리기가 참 힘들어요. 배우님. 잘 꺾었어요. 자, 과연? 아. 루크님. 어제도 타고 오늘도 타니까 이제 체력 부담이 있어요. 나 어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살려냈고요. 성공했습니다. 아, 성공했습니다. 대단한 체력입니다. 어우, 저 뭐죠? 세레모니인가요? 자축? 어, 잘 탔어요. 아, 살짝 또 빠졌어요. 아, 아깝네요. 토마스님. 바쁘면 안 돼요. 오, 좋아요. 풀코스를. 계속. 아, 아, 이거 뭐죠? 성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예. 백만이. 아, 꺾기가. 오, 잘 꺾었어요. 아, 그런데 또 여기 이렇게 빠지면은 없어요. 예, 이렇게 빠지면 없어요. 살짝. 네, 아유, 암튼. 꺾었어요. 자, 이제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아, 아, 잡아. 아, 아우, 깜짝이야. 자, 제가 이제 코스를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일단 치고 올라와요. 저 골로 들어가지 말고 살짝 왼쪽 잘 들어갔어요. 꺾으세요. 천천히, 천천히 꺾으세요. 너무 천천히 아닌가요? 배우님. 좀 전에 굉장히 아쉬웠어요. 네, 좋아요. 와, 훌륭한 조형. 천천히, 천천히. 됐습니다. 여기서 속도. 아, 장만이 아까 실패를 굉장히 아쉬워하고요. 아, 꺾었어요.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꺾었어요. 오, 좋아요. 아, 여기서 또 서둘렀습니다. 참고로 토끼띠입니다. 자, 참고로 정확한 코스로 들어가야 흔들림이 덜해요. 그래야 그 다음 샷을 만들 수 있고요. 어, 살렸습니다. 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1호선 연장 코스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은 3호선입니다. 3호선. 3호선인데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꺾기가,
아, 호피우루 출발이. 와, 박수. 볼 때 통과했습니다. 야, 호핑 내공이 있으니까 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호핑. 저 비닐 파이프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심해요. 미끄러져요, 잘못하면. 아, 그래도 아, 호핑이 되니까. 아. 조향으로, 거길 조향으로. 아. 저 최 선수 3호선 도전합니다. 그럼 거 비켜줘요, 비켜줘. 잘 따라갈 거예요. 자, 감각 볼 때. 잘 빠졌어요. 한 방인가요? 1번부터 하고. 야, 한 방에 귀를 죽여버리는 어플린 되겠습니다. 아니, 배낭 그님은 왼쪽 상급 국소 도전하시겠죠? 당연히. 한 번에 할 것 같아, 한 번. 자, 잘 빠져나갔고요. 과연? 아, 엄청난 조향입니다. 성공입니다. 선생님. 아, 선생님. 아, 핸드링을 피했고요. 어이. 오, 자존심 내결인가요? 한 방에 끌었습니다. 오, 대단하신 분. 아, 배우님. 아, 안정적인 페달링 좋고요. 배우님. 자, 이제 왼쪽인데요. 아. 자, 백마님. 백마님, 보면 이제. 아, 요번에 페달링이 좋습니다, 아주. 아, 칭찬을 못해, 칭찬을. 좋아요. 좋아요. 아, 아주 좋아요. 잘 꺾었어요? 됐어, 됐어, 됐어. 아, 됐다! 아이고, 성공했습니다. 경축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밑으로 빠지면 없어요. 아... 예. 호핑님은 상급 해봤잖아. 페달링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아, 역시 됐다. 통과력, 돌파력이 좋아요. 이 19인치. 과연? 아이고. 아유.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예, 쉽지가 않아요. 백마님. 천천히. 말씀드리는 순간 백마님 출발했는데요. 여성분들은 다 성공했다는 걸 꼭 말해야 되나요, 제가? 천천히, 천천히. 말할 필요는 없지만 말을 했어요. 백마님, 여성분들 다 성공했습니다. 개막식 다보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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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그냥 그렇지, 그냥 가. 가다가 갑자기 상급. 그렇죠? 가, 아이고, 아, 이거 입는 거 끌라 그래. 언니, 상급 코스 들어갑니다. 똑같이 가. 자, 어필님 상 코스 도전합니다. 침착하게 달리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아이고, 모르는 사람이 다 안타까운 순간 되겠습니다. 10cm 남기고 실패했습니다. 10cm. 백만님 상급 코스 도전합니다. 빨라요, 빨라요. 자, 침착하게. 예. 됐어, 됐어. 똑바로 가 그냥. 그냥 가자. 됐다. 거기서 꺾어. 아, 어차피 핸드링만 죽였었어요. 백마님 상크 코스 도전합니다. 잘 들어갔어요. 과연? 아, 좋아요? 오, 좋아요! 아이고, 어필링과 동급으로 끝났습니다. 회원님, 잘 빠져나왔어요. 아, 어, 좋아요. 돌파를 했고요. 여기서? 살렸다. 아! 됐어, 됐어. 성공했습니다. 오, 엄청나신 분. 어필링 상크 코스 도전합니다. 잘 들어갔어요. 아이고, 슬립이 나는 바람에. 아테나님. 그렇죠. 가던 길로 가다가 여기서 이제 꺾어야 돼요. 아이고, 이 발전평의 코스. 루쿠님이 비공식으로 네 바퀴. 어필님이 두 바퀴 반. 1위 선수 두 바퀴 반. 2826 코스입니다. 좋았어. 자, 일단. 반바퀴. 반바퀴 성공했습니다. 반바퀴. 오! 올라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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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선수들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한 바퀴 성공!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한 바퀴 반 성공했습니다. 오, 좋아요. 올라갔어요. 오, 오, 위기를 넘겼어요. 위기를 한 바퀴요. 풀 코스로 이제 두 바퀴, 이게 두 바퀴예요. 이제 두 바퀴 성공했습니다. 두 바퀴, 이제 세 바퀴째 들어갑니다. 세 바퀴째. 아이고! 두 바퀴 성공했습니다. 어필님,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이라는 건 이제 촬영을 안 했다는 거죠. 두 바퀴 반 성공한 적 있고요, 어필님. 오, 오! 오! 올라를 못 가서 반 바퀴. 예능을 아는 아스댕님. 오늘 첫 초장부터 센 거 하나 보여줬고요. 제가 뭐 바라고 이러는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집착합니다. 저의 방에 입담에 걸리지 않고 집착해요. 본인이 이제 루크님이 네 바퀴 기록을 갖고 있는데 한번 그걸 깨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겠죠? 네, 말씀드리는 순간 기아를 바꿨어요. 요 턱이 아주 까다로운 턱이에요. 참. 자, 빌림. 할머니, 간다이. 빌림 두 바퀴 반 기록. 좋았어. 자, 두. 저 풀 코스로 봤을 때 두 군데가 굉장히 어려운 코스가 있고요. 아, 호흡 조절도 잘해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고, 기술도 좋아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아. 아, 조금 빨리 쳤어요. 아이고. 루크님, 비공식 세계 신기 기록을 가져왔죠? 네 바퀴. 웃겨져, 조금 힘 좀 빠져버리려고. 비공식. 과연 오늘 공식적으로 네 바퀴가 나오느냐? 자, 두 번째 난관이죠? 요게 어려워요, 두 번째 게. 아, 조금 잘못 들어갔는데, 오! 본인이 작전을 바꿨네요.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데. 네, 이게 지금 카 레이싱하고도 좀 비슷해요. 작전도 좋아야 되고. 아, 고르고. 한 바퀴 성공하고요. 두 바퀴 도전 들어갑니다. 두 바퀴 안정적이에요. 자, 속도를 내는 구간으로 들어왔죠? 아, 다들 지금 손가락도 바빠요. 본인이, 아, 흔들렸는데, 오, 살렸어요! 흔들렸는데, 살렸어요? 이제 쉬어야 돼. 어? 천천히 돌면서 이제 쉬는 게 유행이죠. 예. 여기서 돼. 이제 엔진을 좀 시켜야죠. 엔진을, 예. 엔진을 좀 시키고. 돼. 이제, 아, 이제 오면은 두 바퀴죠? 이건 체력과 싸움이네. 예. 자, 이제부터는 체력과 싸움이에요. 이제 두 바퀴. 두 바퀴 반까지는 이제 기록들이 많이 있고요. 두 바퀴. 엔진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두 바퀴. 세 바퀴 들어갑니다.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세 바퀴. 일단 세 바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세 바퀴. 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에요. 과연 세계 신기록이 나올지. 이거 세계 신기록이 나오면 뭐 기네스북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고요. 두 바퀴 반 성공입니다. 네. 네, 이제. 이게 가야 이제 세 바퀴. 그렇죠. 이게 세 바퀴. 여기가 이제 힘은 딸리고. 오,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오, 세 바퀴, 지금 뭐죠? 세 바퀴는 무조건 성공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이거는 네. 이제 여기서, 뭐. 여기서 이제 엔진을 잘 식히고. 엔진을 예. 충분히 예. 식혀, 충분히. 세 바퀴, 이제 네 바퀴 들어가는 거죠? 네 바퀴 들어가는 거죠. 자, 네 바퀴째. 제가 이제 편집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근데 세 바퀴는 사실 공식적으로는 촬영된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자, 네 바퀴 들어갑니다. 네 바퀴. 과연? 오, 아, 세 바퀴 3분의 1. 아, 그래도 기록된 건 이게 최고 난이도로인 거예요. 예. 세 바퀴 성공. 아테나님. 오, 아테나님 올라갔는데. 아이고. 나스댕 선수 이제 도전합니다. 자. 촬영된 세계 신기록은 세 바퀴입니다.
자, 세 선수! 어우! 일단은, 이제 관문 뭐, 하나 통과했고요. 아. 자, 이제. 읍사요! 백마님, 백마님 뭐. 별로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예. 반바퀴 하면 많이 하는 거고요.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마님은 이제, 저, 경마장에 가면 잘, 오! 올라갔어요. 첫 번째. 반바퀴 성공했습니다. 반바퀴. 백마님, 굉장한 거죠? 반바퀴 돌면. 기아 바꿔야 돼요. 여기서. 기아를 바꿔. 기아를 바꿨어? 안 바꿨어요. 반바퀴입니다. 반바퀴. 아니, 내려올 때 기아. 아테나님. 아테나님이 저 첫 번째 관문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한번 됐었어요. 됩니다! 조금 너무 위로 올라갔네요. 왼쪽으로 빠졌어요. 나스댕 선수. 제가 볼 때는 나스댕 선수가 이제 앞으로 몰래 여기로 올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순찰을 돌아야겠습니다. 아, 이빨 부러지겠어요, 지금. 이를 악물고. 자, 기아 바꾸고. 바퀴. 안 바퀴. 안 바퀴. 어? 틀려이죠? 호핑 이거 보고 다 쳐주는데, 아. 아테나님. 코너링이 어려워. 아, 좋아요. 아, 좋았는데. 마스님 자세 보시면 이제 브레이크에 손가락을 안 걸고 타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좋았어. 밀고 그냥 막 갑니다. 밀고 갑니다. 어필림. 첫 번째 관문은 어필림이 희한하게 잘 통과해요. 참 잘 통과해. 첫 번째 거는 뭐 빠르지도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몸을 보내갖고 그냥 후루룩 올라가요. 세머링을 좀 잘하는 것 같아. 왜냐면 이분이 이제 땡땡땡 아카데미에서 배우신 분이기 때문에. 누군 안 배웠나?